이명박은 불러자라 하는 명호가 안 나온다는 보정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법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이 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책임입니다. 그 책임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이분은 지금까지 행동한 걸 보면은 현대건설 회장 자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구분을 못해요. 현대건설 회장은 누가 노조건이 자살했을 때 광환을 보내가 짓밟혀도 또 두 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대건설 회장은 긍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긍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긍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결해야 될 때는 대결하고 나무라야 될 때는 나무라고 응징해야 될 때는 응징해야 되는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분은 긍정은 잘하는데 맞서야 될 때 맞서지 못하고 그 대통령은 항상 맞서는 자리예요. 실제 주적인 김정일 정권과 맞서고 내부의 적과 맞서고 불법 집단과 맞서고 그리고 드디어 역사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래서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 과거에 대통령 된 사람들 다 목숨 걸었던 사람. 목숨 걸지 않고 그러고 대통령 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안 돼야 돼.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처한 상황이 저 남태평양 휘지나 통과해서 무슨 대통령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에서 보듯이 부인은 북한이 보낸 자객한테 총 맞아 돌아가시고 자신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역대 대통령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그 위대한 학생혁명에 쫓겨나서 외국에 가서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가 미쳤어요. 그 위대한 분. 전두환 노태우 역사적으로 다 높게 평가될 사람도 감옥에 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긍정하고 양보하고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평화 시기가 아니고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과 손을 잡은 내부의 적들이 남한에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결하는 자리입니다. 싸우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뭘로 싸우느냐? 무기가 뭐냐?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법. 헌법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무기는 바로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무슨 자료를 불러내는 그 검색어하고 같은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을 딱 치면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끌려온 첫째 경찰, 나중에는 필요한 군대, 헌법이 바로 그런 힘을 불러내는 이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별것 아닌 걸로 본다. 인형을 별것 아닌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헌법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이니까 어제 그런 아주 얼굴경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걸 통해서 한국의 위기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 그동안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KBS도 원위치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KBS, MBC, YTN 등등 이쪽에서 계속 그쪽으로 조문을 유도하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이런 방송을 그냥 누가 없이 막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문에 참여하라고 풀어주었더니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 식으로 욕하는 것이 어떻게 방송이 됩니까? 그런 사람 마이크를 갖다 대면 안 돼요. 그것은 언론의 상식입니다. 상식.
지금 재판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가지고 마음대로 욕을 하게 하고 이것을 생중계하는 나라는 이것은 문명국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법치를 파괴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주범이 언론이에요. 여기에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훌륭한 예술과 훌륭한 체육인을 양성을 해도 훌륭한 정치와 훌륭한 언론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인류국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훌륭한 체육인도 많고 훌륭한 예술인도 많지만은 훌륭한 언론과 믿을 수 있는 정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축도입니다. 장례식을 어떤 식으로 치르느냐 보면 그 집안을 알 수가 있듯이 이런 식의 장례식, 이런 식의 국민장을 지내는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례 기간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조전을 보내고 한쪽으로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1.6 때 총을 받고 사망했을 때 북한 노동당 신문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박정희 역도가 총 맞아 죽었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박정희 역도가 총 맞아 죽었다. 근데 이번에는 동물을 보냈습니다.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등겼다는 김정일 정권과 대결하지 않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일 정권의 영향하에서 움직이는 남한의 거대한 신북 좌익 세력과 대결해야 될 이런 양면의 적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주 잔인한 일이에요. 상대가 목숨 걸고 들어오는데 나는 목숨 걸지 않고 대결을 피하겠다 하면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에 했던 것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요.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폭발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400톤 정도가 나왔어요. TNT입니다. TNT. 다이너마이트로 환산을 해서 폭발력을 계산을 하는데 400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 주변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계산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별로 걱정할 것 없다. 이 기술 가지고는 만들 수 없다. 핵폭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상당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폭발력은 15,000톤입니다. 그러니까 400톤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뭔가 폭탄을 설계하는 기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 이 주변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군사 동맹국이니까 중국이 나서가지고 말렸어요. 저 사람들의 핵 기술, 미사일 기술 별로 걱정할 것 없다. 시점 배치는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꽤 먹혀들었어요. 그 대신 어떤 정책을 세웠느냐. 핵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핵실험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핵실험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핵 정책은 두 번째 핵실험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중유도 갖다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또 테러 지원 국가에서 해제를 해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두 번째 핵실험을 못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두 번째 핵실험을 하면 점점 기술이 더 발전하니까 실험을 못하게 한다 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드디어 실험을 해버렸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폭발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아직 명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많이 잡는 사람은 한 2만 톤이다. 러시아에서는